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부담 100배, 정말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시험을 보셔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나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그 공부 방법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예전에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문제 풀이 방법이 생각날 듯 말 듯한 그런 문제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걸 그냥 냅두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우리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리고 약점 공략, 마지막으로 파이널 체크 포인트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인덱스에서 찾아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꼭 채우시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화학1에서 오답률 베스트 5, 탑5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16, 17, 18, 19, 20이래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은 다들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어려우니까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간 배분을 못해서 많이 틀린다라는 사실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일단 뭘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시간 안배하는 거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라는 거 느끼셨죠? 자, 앞으로 남은 시간들 그냥 무작정 문제 풀지 마시고요. 꼭 25분 혹은 30분의 시간 맞춰서 연습하시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9월 모의평가는요. 우선은 6월 모의평가랑 거의 좀 비슷하거나 조금은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쉽게 출제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야 우리가 실전 수능을 대비할 수가 있겠죠. 자, 신유형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이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문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복잡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문항들 있죠? 걔네들은 자료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한 3개, 4개의 단계로 문제를 정리를 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그렇게까지 단계가 많은 문제는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쉬운 난이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화합물의 조성 단원입니다. 6월 모평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탄화수소를 태웠을 때 완전 연소된 연소 생성물의 그 합과 그 다음에 양적 관계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반면에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우리 되게 잘하는 거 있죠? 원소 분석 실험을 분석해서 실험식을 구해내는 아주 단순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뭐 많이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역시나 뒷부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비탈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문제. 선생님 학교 친구들도 이 문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3개, 4개 막 조건 막 나와 있고 원소 A부터 D가 각각 누구인지 구해내는 거. 이러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에서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가 있으셨을 거란 얘기죠. 자, 출제 경향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랑 좀 유사한 문제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선생님이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우선 16번 문제입니다. 16번이 우리 문제가 이거 몰수 계산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워낙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가 많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수능 완성에 있었던 실전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분자 전체 원자의 몰수 나와 있고요. 얘네들을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여기서 나타내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계교재 문제를 풀 때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의 자료를 볼 때 유사하게 기출문제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17번 문항인데요. 자, 오른쪽. 이 그래프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책에 나와 있는 문제. 선생님, 이 그림이랑 이 그림 다른데요? 그림은 다르지만 결국에 활용해야 되는 개념이 똑같았습니다. 기체 첨가 반응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반응의 완결점을 찾듯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도 반응의 완결점을 찾고 완결 전과 완결 후의 상황을 정리해서 바로 화학반응식의 계수를 구해내는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중화반응 문제였죠. 보세요. 이온수의 비율 1대 1대 몇 대 몇. 이번 문제요. 마찬가지 양이온수의 비가 1대 1, 1대 2. 거의 패턴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양적관계 문제, 중화반응 문제에서 양이온수의 비율이나 혹은 음이온수의 비율을 양이온수의 비율을 뭐라 그럴까요? 이온 액성에 따라서 이게 산성인지 뭐 중성인지 염기성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됐고 19번 뭐 나왔습니까? 탄화수소의 구조가 나와 있었죠. 탄화수소는요. 손이 바쁜 사람이 많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CH3 구조가 몇 개이고 CH2 구조가 몇 개인지를 다 암기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한 친구들은 아마 이번 19번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셨을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수능 특강의 141쪽에 3점 수능 테스트로 유사한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죠. 산화환원의 양적관계고요. 지금 수능 특강책에는 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에는 그래프로 나와 있을 뿐 결국에 문제의 상황을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금속의 종류와 개수 혹은 이온의 개수의 변화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과 지금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들과 비교해 드렸어요. 변형은 됐어요. 뭐가요? 자료의 형태가 변형이 되었을 뿐 개념 자체는 다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무조건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연계교재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들로 똑똑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경향이랑 연계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중상 문제라는 게 뭐야? 킬러 문제가 아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킬러 문제가 아닌 애들은요. 암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난 100%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눈에 보이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문제 풀면 그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문제 상황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1번부터 혹은 3, 4번까지 내 머릿속에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또 적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역전의 기회, 반전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 자신감을 갖고 남은 시간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9월 모의평가는 대체적으로 6월 모평가 비슷하거나 조금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수능을 치른 게 아닙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여러분에게 1등급 만점의 그날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요. 우리 해설 강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